지난 12월 1일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대규모 행사장. 누군가 등장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수그룹 회장 귀하께서는 민족의 염원이요 수건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회장님 뭐 고생주죠 고생주 우리가 평일 동안 뭘그 설계줬는데 고맙다는 얘기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드리움만 500억 정도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4년 된?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00만 명까지는 6배속의 부자를 100만 명을 만들겠다. 벌긴 분명히 벌어요. 버는 것은 제가 책임져서 여러분들 벌어드릴 테니까. 대한민국 100만 명을 600억 부자로 만들겠다는 이 사람.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해부터 PD수첩에 쏟아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제보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영농조합법인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 실체가 의심스럽다는 자녀들의 하소연인데요.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조합법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개 계열사를 소유하고 회원수가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는 C그룹의 H영농조합. 덕분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큰 돈을 잃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일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H영농조합에 투자했다는 아들 김 씨를 만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아버지는 본인뿐 아니라 자식들 이름으로도 돈을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를 넣으셨다고 하시죠? 일단은 아빠 계좌에는 5,500 정도 넣고 제 계좌에도 5,500 들어있었고 추가적으로 누나 명의로도 하나를 몰래 개설해서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아마 합치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사무실을 찾아가 교육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그 투자 설명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말도 안 되는 투자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농수축산물 특화 사업을 한다는 H영농조합. 조합 측은 특히 플랫폼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H영농조합은 전국 16개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조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수가 전국에 약 500여 곳에 이릅니다. 인천광역시의 한 전통시장. H영농조합의 이름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영농조합 회원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C페이라 부르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뭐예요? 아, 영농조합을 경영하는 건데 네. 우리 가구 30% 인건비를 지불해요. 네네. 되게 좋은데 이거는 부자 되는 길인데. 아, 부자요? 누가 들어도 혹할 만한 얘기였습니다. 6천이 넘으면 한 달에 500원 채워줄 수 있대요. 은행가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계속 몇 번 찾다 보면 6천이 되잖아요. 본전이 나오잖아. 그러면 계속 그 돈은 살아있어, 6천은. 원금 보장에 매일매일 높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든 거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 거점인 플랫폼별로 매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참가자들에게 H영농조합은 믿을 만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23만 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우리 회사가 사기다, 다단계다, 회장이 도망갔다, 곧이 망할 것이다 해서 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 내가 믿고 해보자 했더니만 세금만 5억 8천 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H영농조합에 돈을 넣으면 최대 2.6배의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1억 원을 투자하면 2억 6천만 원의 디지털 자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앱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한 번 출석 체크만 하면 디지털 자산의 0.2%씩 불어난다는 겁니다. 현금 1억 원을 투자했을 경우 단 하루 만에 52만 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H영농조합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C그룹의 이 회장입니다. 매일 출석 체크를 통해 늘어난 개인의 자산은 8대 2로 나뉩니다. 8에 해당하는 자산은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자산은 영농조합의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일 쌓이는 쇼핑페이로 조합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생활비 쓸 일 없다며 홍보했습니다. 판매 상품 중에는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 30%가 넘는 판매 이유는 누가 가져가는 걸까? 아, 저희 요즘 관련해서 좀 취재 중. 아, 저희 취재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비싼 가격에 혹시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현재 온라인몰의 가맹점 주인 이 씨 부부. 판매가가 높은 진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뭐 내 최저가에 맞춰라. 저희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요. 네, 적고 걔네들이 수수료를 더 붙여서 올리는 거죠. 가격을 직접 올려요? 네. 판매자에게는 최저가를 쓰게 하고 H영농조합 측이 수수료를 붙여 올린 가격이 최종 판매가라는 것. 판매가가 비싼 이유는 결국 조합 측이 가져가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쇼핑몰에서 공짜처럼 사용한 페이. 결국 회원들의 자산은 줄어들고 영농조합 측의 수익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이 포인트는 어차피 내가 2.6배 늘어난 자산에서 거의 공짜 생긴 돈이니까 한 50% 비싸게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전부 내 돈에서 이제 차감되고 있는 거죠. 비싸게 아주. 시중보다 비싸게 내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지난 10월 서초구청은 법원에 H영농조합법인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해산 명령을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밝혀졌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농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설립 목적을 위반했다라는 항목도 하나 건 거죠. 출자금을 낸 조합원 중에 농수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PD수첩이 입수한 H영농조합 내부 자료입니다. 수당을 하위에서 상위로 올려주는 다단계 형태의 보상체계 롤업이 있습니다. 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하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이렇게 출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체크하는 때마다 그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다단계식인 거죠. 내가 내 식구를 밑에 달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그럼 밑에 식구를 달기 위해 노력한? 작은 금액이었을 때는 그냥 아 내가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한번 저 20만 원 그냥 넣어줄 테니까 해봐. 막. 이 회장은 다단계 회사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H영농조합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우리 23만 명을 이끌고 계시는 미디어신, 네, 미디어신 37세의, 네, 37세의 젊은이, 아니면 이태조 같은 이 이제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벌어도 당당하게 조금 버는 게 아니에요. 얼마? 600억에 15개 600억. PD수첩은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회장과의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농업인 자격을 갖춘 인물로 조합원 변경을 요청했고 롤업 수당을 폐지해 불법 다단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 이미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산의 0.2%를 지급하는 것도 일종의 마케팅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가입 당시 고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취재 도중 그룹의 전직 임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회원들이 아는 것과 회사 내부 사정은 다르다고 고백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에 쓰여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면점입니다. 차차 사는과도 관계가 없고 그 데이터 값도 관계가 없고 또 플랫폼하고도 관계가 없고 쇼핑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자회사들이 이익금을 만들어내면 다행인데
이익금 못 만들어낸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죠. H영농조합 내부 교육 자료에는 14개 자회사의 현황과 미래의 청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유독 부동산 개발 계획이 많았습니다. 동일 면적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해당 아파트는 고급 자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용인시에 요양병원을 짓겠다며 8,90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샀습니다. 추가로 타운하우스를 짓거나 빌딩의 지분을 사들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왜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걸까? 보여주기식이죠. 부동산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또 돈을 넣을 거 아니야. 부동산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쇼핑몰밖에 없었고 그다음에는 처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는 부동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화된 거 진화. 과연 재정 상태는 어떨까? 외부에 공개된 2021년 재무제표입니다. 당시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01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H영농조합은 회원들에게 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단계가 높은 회원은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전직 임원이 그 비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회세몰이라 내부의 회원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은 없다. 아무래도 신규 회원의 돈을 받아서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죠. 그렇죠. 지난 12월 5일 이 회장은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행위에 이어 혼지 사기까지 의심되는 상황. PD수첩은 해당 의혹에 대해 H영농조합 측 입장을 물었습니다. H영농조합은 답변서를 통해 현재 온라인몰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난해 선수금의 손실도 감소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분명한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H영농조합 측은 회원들에게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네, 신문, 엄지 맞으시지? 검색하니까 뭐라 나옵니까? 뭐라 나오는 거야? 사기다, 엄지다, 또 4단계가 망할 것이다. 회장님 출국금지 됐다. 해산명령 됐다. 돈 빼라. 큰일 난다. 끝물이다. 네. 너네 큰일 났어. 뭐 이런 거 나오죠? 기사도 나오고 그러시죠? 기사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회사에 이렇게 명확한 기사들이 4월부터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한 정보를 가진 검증된 미디어들도 우리 회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H영농조합에 대한 대형 언론사의 기사만 진짜라는 건. 하지만 해당 기사는 광고성 기사였습니다. 현재 일부 회원들은 조합에 대한 경찰 조사는 물론 언론의 취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H영농조합 측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C그룹의 창업자 이 회장. 그는 23만 명의 회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러시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느냐, 어? 배움의 깊이도 막 그 깊으시고 뭐,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력을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회원들을 교육할 때마다 이 회장의 양력 소개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과 여러 단체의 장을 역임했지만 눈에 띄는 건 이 회장의 교수 임명패입니다. 2021년 교수로 임명됐다는 서울 소재의 대학원. 이 교수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뭐 지도 교수 혹은 연구 교수로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네, 경찰도 오셔서 찾으시고 그러셨던 걸 기억하고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경찰도 찾았어요? 네네. 올해 연구 교수로 임명됐다는 연구원. 해당 연구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아, 수임하는 느낌인데. 이 교수 임명패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분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일단 저런 형태가 아예 나가지 않고요. 네. 임명패 형식이 아예 없습니다. 금융회사 감사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은 사실일까? 이라는 이런 분은 저희 회사에 있은 적은 없으셨고요. 인사부 기록에도 저희랑 근무하신 기록은 없고요. 다단계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4단계업계 1위 제이유. 제이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단군 일의 최대 사기꾼이라 불렸던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이 양님은 정성처럼 불어서 네. 정성처럼 쓸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판매를 해도 소득이 생기는 세계 최초의 혁명적인 마케팅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9만 명, 피해 금액 2조 원이라는 다단계 사기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의료기 임대 사업으로 전국 단위의 사기를 벌였던 조희팔. 조희팔 씨는 투자자들에게 재테크의 귀재로 소개돼 왔다. 그 계열사들의 이익금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열사들의 이익 공유가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 부장, 국장, 급여 정도라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붙지 않았던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당시 10여 명의 투자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불법 다단계로 남은 건 서민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의 단골 메뉴는 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대표를 오라고 하세요. 대표를. 지금 600을 내면 무조건 얼마가 난다? 1800.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2021년 당시 약 2조 원의 금융 다단계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V글로벌 사건. 대표가 받은 형량은 징역 25년, 2,400억 원의 재산도 몰수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실제 몰수된 계좌에는 현재 잔고가 1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 다단계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지만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V8 사건이나 IDS 홀딩스 사건 이것도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자금이 바닥을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피해자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자금이 바닥에 드러나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유사 수신이나 방문 판매법 그런 법률이 있는 게 뭐냐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 이거예요. 유사 수신이나 방문 판매법 위반 이런 것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사기로 이어집니다. 진작에 돈을 빼돌려도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피해자 그 사람들한테 갈 돈이 남아 있을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 중에 뒤늦게 들어온 10만 명 이상이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 범죄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막히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다음에 뒤늦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융 다단계의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사전 조치 또 사법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